이 사진을 찍은 버튼 홈즈는 미국의 여행가이자 사진가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트래블로그라는 제목으로 10건의 개인기를 남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0건에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진뿐만 아니라 당시의 서울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사진은 당시 구한말 조선의 역동성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거리를 제일 먼저 봅니다. 거리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진 화질이 별로 좋지 못해 보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명도 대비가 더욱더 두드러져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소 검어졌습니다.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거리는 조선의 거리에 이어 나옵니다.